자,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엔터주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관련이 없는 종목으로 꼽히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과연 엔터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뭐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엔터주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일단 가장 뭐 지난주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.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요.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, 뭐 기관도 한 5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. 뭐 본다라고 하기에는 외국인은 뭐 SM 같은 경우는 뭐 208억 정도 순 매수를 보여서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5위를 기록할 만큼 됐고요. 그다음에 JYP나 YG 엔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특히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상위 뭐 10개 순매수 종목 중에서 대형 엔터 4개사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브, YG 엔터, JYP, SM을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,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를 넘으면서 작년 대비 58%나 1조 2,600억이었고요. 영업이익이 31% 늘어난 1,900억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매출액 21%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50%를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네. YG 같은 경우도 매출이 39%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70% 될 만큼 상당히 좀 그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실적이 좀 나빠질 거라고 그렇게 우려는 했는데 온라인 공영이 상당히 뭐 활발히 진행이 됐고요. 그다음에 네. 여러 가지 굿즈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 뭐 실적이 개선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뭐의 상황에 맞물려서 그렇죠. 공연들이 좀 더 많아질 걸로 네.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이제 대형 엔터사의 이제 보이 걸그룹들의 오프라인 공연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3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 네. 서울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지금 미국 뭐 콘서트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레드벨벳이 뭐 올해 상반기에 뭐 콘서트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관련된 오프라인 공연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변동폭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엔터 관련주들은 이런 부분에서 한 걸음 뭐 떨어져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는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이러면서 리오프닝 오늘도 뭐 백신 패스가 우리가 내일부터 당분간 뭐 취소되는 뭐 다음 백신 패스 적용하지 않는 이런 조치도 취해지는 걸 보면 리오프닝이 이제 뭐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마지막으로면 엔터주들이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왔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.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상승 여력은 전 고점까지 한 10% 넘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전 고점 부분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작년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네. 또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.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엔터주 쪽으로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?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나 뭐 JYP, 뭐 YG 같은 경우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뭐 여전히 전고점에 비해서는 여력이 좀 있다,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 한번 잘 엔터주들 오늘 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잘 확인을 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이슈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